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9월 6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인 이만큼 오리엔테이션과 우리들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이긴 합니다만, 뭐, 언제 또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니까, 월요일 날 1, 2교시라는 점 여러분들께 주지시키고 싶어서 한번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PPT를 활용한 녹화 강의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의 계획서에는 줌을 활용한 실시간 대면 강의 뭐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이 학생들이 문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PPT를 활용한 녹화 강의가 더 낫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PPT를 활용한 녹화 강의로 강의 계획서와는 다르게 준비했다는 점 여러분들께 시작하자마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환과 기타 자료는요, 이 주차에 맞춰서 미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한번 쭉 훑어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바람이죠. 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매번 드리곤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바람이고, 뭐, 한두 분 정도는 읽어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 읽어오실 거죠? 예, 읽어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 클래스 공지사항은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뭐 어디로 튈지 뭐 아무도 모르죠. 변이에 돌파감염에 이게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또 백신 접종이 갑자기 빨라져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날이 뭐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지사항란은 반드시 자주 들어오셔서, 알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지사항을 올리면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이 떴다고 알람이 오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잔소리 같지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주차별 수업일에서 7일 동안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7일 동안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계획을 세우셔서 편안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올라온 날로부터 7일 동안 수업을 개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서 7일 후에는 볼수 없고요. 다만 기말고사 2주 전 기말고사를 볼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하늘만 알죠. 뭐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죠. 참 병원균 앞에서 정말 무력하구나. 도대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참
이 난감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주 전 혹은 4주 전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엔 이 수업 내용을 전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반복해서 뭐 필요한 부분만 볼수 있게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실 수 있게끔 전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필히 이 클래스를 통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가끔 유튜브로 이 유튜브는 제가 뭐 유튜버가 아니고 수업을 올리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셔서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끔 한 클래스에 한 두세 명분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왜 출석 체크가 안돼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청취해야만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출석 평가의 최우선 기준은요, 무엇보다도 성실성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들에서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공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공문들 중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의 사유로 결석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해 주라는 공문이었어요. 그런데 수강 기간이 일주일을 부여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 후유증이 생기셔서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이 생기면 안 되죠. 하지만 뭐 만에 하나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지만 그게 아니고 백신 접종 때문에 수업을 못 들었다. 이거는 이유가 될것 같지 않아서 사실상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캘린더를 달력을 한번 쭉 봤더니 월요일 날 노는 날이 상당히 많더군요. 한 네다섯 번 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수강 기간이 일주일인 만큼 그 날에 노는 날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기 때문에 굳이 보강 날짜를 정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편하신 시간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습 진도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학습 진도율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와이파이 문제도 있고, 뭐 불안정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학습 진도율이 상당히 낮은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봤습니다. 학습 진도율이요, 90에서 100%,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안정해서 뭐 92%, 91%, 뭐90%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89%부터 50%까지는 지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들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10%가 모자르잖아요. 11%가. 그래서 지각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50% 이하인 분들도 뭐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적어야지 되겠군요. 만약에, 휴강일, 공휴일이군요. 공휴일, 수업은 이 클래스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편한 시기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결석 이래마다 2점씩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회결석 시에는 F학점을 드립니다. 사실, 캠퍼스 생활이 가능했었죠. 뭐, 항상 가능했었는데, 2020년 이후로는 학교를 저도 가본 적이 없네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학교 캠퍼스 생활을 하다 보면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특강이 열린다든지, 뭐 취업과 관련된 뭐 여러 특강 혹은 뭐 동아리 활동, 그리고 외부 연합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동호회 활동, 뭐 여러 가지 뭐 과행사, 그리고 단대 행사. 요새는 학부대학이니까 단대라는 표현은 아니군요.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뭐 3회를 빠져도 사실상 감점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고 사실상 별로 외부 모임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시적으로 이번 학기도 결석 이래마다 2점씩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학습 진도율이 89%에서 50%까지 지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각이 2회 발생하게 되면 1회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회 지각이면 4회 결석으로 인정이 돼서 F학점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각이 8회까지 가시는 분들은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적어 놨습니다.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과제는요, 항상 이 클래스에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격주차 과제란을 주차에 맞춰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만 올려주셨으면 해요. 가끔 뭐 카톡이나 혹은 문자나 혹은 메일로 이 과제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셔도 제가 챙기긴 하는데 그래도 이켈레스의 성적 근거 자료가 명확히 있어야지만 이 나중에 이 평가가 있다던가 그럴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성을 하셔서 이 이클래스의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격주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교육부 지침은 주차 과제를 걷게 해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라는 게 교육부 지침의 골자입니다. 처음에 2020년도 1, 2학기 때는 주차 과제를 매번 걷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좀 버거워 하더라고요. 그냥 매주 과제에 치여서 뭘 준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격주 과제를 걷는 게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격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 강의부터 아마 격주 과제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학생분들이 이 격주 과제를 공지사항에 이 게시판 형식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출석 과제 형식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중에 적절한 곳에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누구나 이제 그 격주과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되겠죠. 최우선 평가 기준은 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미제출 시에 감점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원래 4점 만점인데요. 한번 제출하지 않을 때마다 2점씩 감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주과제는 총 7회 정도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8점 만점이 되겠죠. 한 가지 주의 말씀드릴게요. 이 복붙한 과제에 대해서는 응징을 내리도록 응징이란 표현이 좀 과격하네요. 좀 무서운 체벌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제출 시에 2점 감점인 대비에 이 복붙한 경우에는 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복붙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교수님은 모르셔도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아들 내미한테 한번 물어봤죠. 복붙이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몰라도 되는 단어야. 뭐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단어인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자지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알려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얼르고 달래서 앓혀주긴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판도라의 상자를 운운하더라고요. 이게 뚜껑이 열리면 아빠가 이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복사해서 붙이기. 그 얘기를 듣고 참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냥 차라리 모를 걸. 아니,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위키백과나 두산백과 그리고요. 대부분 이 복붙하시는 분들 특징은 이 검색에서 최우선으로 나오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복붙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여과 없이 4점을 마이너스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이 강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3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사실 뭐 제가 한 얘기 또 보게 되니까 좀 지루해지면서 스르르 눈이 감긴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마이너스 1점을 드리고요. 만약에 자신의 견해를 이제 양념처럼 맛깔스럽게 곁들이신 분들은 풍미가 느껴지죠. 이런 분들에겐 4점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자신의 견해를 뭐 A4 10장 뭐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시작하는 부분 혹은 끝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면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면이 더 추가됐으면 좋기도 하고 하겠다. 뭐그 정도 이 양념처럼 곁들여 주신다면 이 좋은 점수를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좋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포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포트는요, 사실은 이제 주차 과제를 걷다 보니까 나중에 레포트를 걷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학생분들이 이 주차과제에 계속 시달리다가 레포트까지 내라고 그러니까 거의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그 소리를 듣진 못했어요. 어차피 비대면이기 때문에 듣진 못했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게 돼서 레포트를 낼 수가 없었는데 요번에 격주 과제로 줄였으니 만큼 이 대학에서 레포트 쓰는 것도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레포트를 한번 거둘까 합니다. 배점은요, 30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학교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레포트를 어디에 활용할지, 중간고사 대체로 활용할지, 아니면 저번 학기에는 기말고사를 못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경우에 기말고사 대체로 활용할지는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중간고사 대체라고 적어 놓았죠. 제출 기한은요, 10월 29일 금요일 23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저녁 11시까지 받도록 하죠.
기한을 좀 엄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기한 이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5점 감점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제출해 주지 말아달라고 꼭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만약 미제출 시에는 15점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점에 15점이면 50%죠. 그리고 격주차 과제도 이 4점 만점에 2점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안내더라도 이 점수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안낸 사람이 갑자기 A를 받는다거나 B를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 점수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거니까 뭐 양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과제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은 추후 강의 중 다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기한은 10월 29일 금요일까지는 명확한데요. 여하튼 이 과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을 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향수의 기억,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 파르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였던 파르종이 이 절대왕정과 바로크 시대,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을 제3신분, 장인의 입장에서 쓴, 그 장인의 시각에서 본 프랑스 혁명, 그리고 절대왕정, 바로크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책이고요. 꼭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향수 산업이 전문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포착하셔서 앞부분에 있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이 향수 산업은 사실상 약재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재, 특히 흑사병의 치료제로서 좋은 향을 맡으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 풍문이 돌았죠. 지금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당시에는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 향이 좋은 냄새를 맡으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풍문 때문에 이 약재상들이 취급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전문화돼서 향수 장인업자들이 이제 전문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향수 장인 길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장인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도제에서 시작해서 직인으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인이 되기 위해선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야지 되죠. 그런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요약해 주시고요. 이 장인이 된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격증 땄다고 뭐 누가 먹여 살려주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장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장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업 소환, 뭐 사업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마케팅 기법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소문이죠. 뭐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법이 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요약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절대왕정 시기의 궁중 의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예를 들자면요. 그 책에 예를 들자면, 뭐, 화장을 한다거나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뭐, 반지를 낀다든지, 치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공개 화장, 공개 치장이었어요.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개방된 공간에서 보여지는 공간에서 이제 이러한 옷 입는 의례라든지 치장을 하는 화장을 하는 의례가 행해지게 됩니다. 상당히 놀랍죠? 공개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공개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뭐 치장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찍어서 내보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궁중 의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약간씩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책의 부록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요약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엔 가차없이라는 말은 좀 너무 과격했다. 예외 없이 좋은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전개 과정을 요약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장루이 파르종의 이 혁명 재판을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재판에 회부되게 된 이유, 그리고 그것의 올가미에서 나오기 위한 장루이 파르종의 반론, 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루이 파르종이 당시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 단계 단계마다 가졌던 입장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요약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장루이 파르종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이 이제 입헌군주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 장루이 파르종은 또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리고 루이 16세가 단두대 이슬로,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 장루이 파르종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한 점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라고 던져줍니다. 이 여섯 개의 내용이 살뜰히 들어가야만 좋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죠. 다음은 기말고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기말 시험은요, 이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대면 시험이 될지 비대면 시험이 될지는 하늘만 알고 있죠. 인간이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할 사람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대면으로 시험을 볼지 비대면 시험이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e-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e-클래스 공지사항은 학기 중간 이후엔 초반부터 계속해서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강의 관련해서 문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과 휴대폰 전화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메일은 New Young History입니다. 새롭지 않은 역사란 뜻이죠. Gmail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죠. 신속 정확하게. 휴대폰 전화는요, 번호는요, 010-378-1-4565입니다. 예. 긴급 상황이 저한테 벌어지지 않는 한, 최대한 신속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긴급하다는 말씀은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을 땐 문자나 메일이 오더라도 카톡이 오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무음으로 해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수업 중이구나. 긴급한 상황이구나. 아니, 오남용 하면 안 되죠. 예, 수업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가끔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아주 급한 경우는 뭐 새벽에도 보낼 수 있죠. 그렇지만 10시 이후가 되면 좀 전화를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녁 10시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수 있는 시간을 한정을 할게요. 하지만 뭐 급한 경우엔 하는 수 없죠. 뭐 새벽에 보내셔도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요번 학기 이 주차별 강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강의 계획서랑 달라져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이게 이런 강의를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1주 수업은요,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습니다. 2주차 9월 13일에는요, 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가져온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아테네의 민주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나는 건 아니죠. 여러 과정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아테네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 2, 300년 정도 되는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차이는요, 9월 20일인데요. 문명의 융합을 이루었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보통 헬레니즘 시기라고 하죠. 요새 세계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 헬레니즘 시대를 별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얘기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도 동시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다음으로 4주 차에, 즉 9월 27일에는요, 반란을 일으킨 검투사 출신 노예 스파르타쿠스를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5주차, 10월 4일에는 흑사병이 바꿔놓은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테네 역병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독감까지 쭉 한번 감염병의 전염병의 역사를 정리드릴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전염병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이 흑사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얘기가 요점이 잡히게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흑사병을 주제로 해서 5주차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6주차에는요, 이 세계의 중심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은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바꾸어 놓았죠.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뭐 사실을 이 콜럼버스 이후에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이 사실상 이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이제 사실상 몰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염병 때문이죠. 구대륙에서 흔히 발생하는 천연두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신대륙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 전염병의 돌발로 인해서 사실상 아즈텍 문화, 마야 문명, 뭐 이러한 것들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죠. 인구의 거의 90%를 앗아가 버립니다. 예, 전염병이 또 바꿔놓은 세상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요. 이 8주차는요, 10월 25일인데요. 이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번역가가 되죠. 예, 처음으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이 번역가예요. 그리고 뭐 사실상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인쇄기가 바꿔놓은 세상 이야기도 될수 있고요. 그래서 8조 차이는 인쇄기,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11월 1일에는요, 크롬웰과 찰스 1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국 혁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0주차 11월 8일에는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서 한번 미국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죠. 11주 차에는요, 이 프랑스 혁명을 살짝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한 2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살짝 엿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국 혁명, 그리고 미국 혁명을 보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은 살짝 맛보기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 12주차인 11월 22일에는 철과 피 정책을 내세웠다. 흔히들 철, 혈. 즉, 다시 말하면, 제철업과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얘기했던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즉 11월 29일에는 처칠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주차에는 12월 6일인데요. 약간 좀 딱딱한 주제들로 계속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좀 달콤 쌉싸름한 분위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초콜릿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기원전 2500년부터 시작된 것이 이 초콜릿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5주 차에는 기말고사를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인데 장시간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미안하네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약속과 무엇을 배울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수업을 했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죠. 건강하다면 몇 번의 좌절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요. 몇 번의 실패도 또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다면 사실상 끝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그 건강을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힘들죠.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강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